이번 직파재배 시연회는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에서 김병헌 회장과 농촌진흥청 관계자 등 1,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농협은 농촌 인력 부족과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인헬기 방제 사업과 벼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. 이날 직접 시연을 선보인 김병헌 회장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아낌없이 영농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며 농가소득 5,000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